Y수업의 각도를 화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강하게 걸어서 내가 수비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자, 이번에는 백쪽을 반에 좀 반카트 서브를 넣는데 이 백서브의 결 자체가 좌회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화쪽으로 왔을 때 서브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서 백쪽은 사실 맞추기가 쉬워요. 이렇게 각을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근데 동호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화쪽에서 라켓을 까서 이 좌회전, 그러니까 상대방의 백서브 각도, 백서브나 훅서브 또는 와이드서브의 각도를 화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런 각도가 워낙 자유자재로 오니까는 그럴 확률이 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공격이나 이런 게 리시브가 많지만은 동호인분들은 대체로 뭐냐면 화쪽 짧은 커트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이 백서브를 뭐 백쪽으로 길게나 백쪽으로 짧게 놓고 돌아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서브를 백서브를 상대방의 여기서 직선 화쪽으로 넣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상대방이 이쪽 짧게 해서 이쪽으로 주면은 이 일자 대각선으로 아니 직선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 백서브 뭐 시스템도 있지만 상대방이 화쪽으로 짧게 넣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굉장히 부담일 수 있다. 그리고 아예 화쪽으로 오기 때문에 드라이브 걸고 또 백쪽으로 오더라도 깊이 안 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얼마든지 약간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서브를 백쪽 깊이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쪽 짧게 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 내가 상대방한테 백쪽 짧게 서브를 넣는데 이 서브를 상대방이 이쪽으로 잘 줬어. 이쪽으로 잘 주면은 물론 뭐 백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 돌아서 할 수 있지만은 나한테 잘 줬기 때문에 나는 이미 약간 여기를 지킨 상황이고 그래서 이 상황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백쪽 짧게 넣는데 여기를 줬다. 짧게 넣는데 그러면 상대방 백쪽으로 주는 거예요. 백쪽으로. 근데 그 백쪽으로 주면은 결국은 하고 와서 상대방이 커트를 했을 때 커트가 이 나의 화쪽 여기서 하고는 상대방이 이쪽 직선으로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회전의 결이 살아있는 각도상 이 커트는 다시 백쪽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백서브를 넣고 상대방 몰아준 다음에 커트를 내가 돌아와서 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커트하고 나서 굳이 여기를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백서브를 짧게 하고 나서 몰아주고 그리고 이 커트가 여기로 오면은 몰아주고 그냥 여기서 몰아준 다음에 그냥 나는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 올 확률이 거의 한 80% 이상은 됩니다. 회전의 각도나 이미 상대방은 여기서 역모션이 걸린 거기 때문에 와서 이거 갖다가 이렇게 직선으로 카트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안 돼요. 리시브하고 오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카트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해서 카트 몰아주고 돌아서면은 여기로 왔어요. 내가 드라이브 걸고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이브만 걸어놔도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선제를 잡았기 때문에 득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화쪽으로 백핸드 반에저 반카트 서브 넣고 상대방이 커트하면 다시 몰아주고 돌아와서 드라이브하고 이런 시스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약간 예외인 경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반에저 반카트 같은 경우 내가 대각선을 길게 넣는데 상대방이 횡회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루프성이 아니고 뭔가 강하게 걸어서 내가 수비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약간 변형을 할 수 있죠. 길게는 넣는데 이걸 갖다가 반회전 반카트가 아닌 그냥 종으로 넣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횡회전이 없는 종으로 넣기 때문에 이 커트가 횡회전이 없는 커트만 오늘 종으로 많이 깎인 서브를 상대방의 백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거나 제낄 수는 없어요. 잘해봤자 루프 드라이브 또는 커트할 확률이 높고 근데 그것도 결국 대각선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여기로 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공격을 하면은 자 쭉 넣고 길면은 몰아주고 또는 걸면은 다시 원 코스로 몰아주고 다시 내가 공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스템에 의한 서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습적인 서브 갑자기 뭐 상대방에 지키지 않는 쪽으로 기습적으로 넣는 서브도 했지만은 이제 속이는 서브도 있거든요. 근데 속이는 서브는 뭐 딱히 없어요. 진짜 내가 서브가 좋아서 막 상대방한테 뭔가 화려한 동작을 써서 뭐 득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속이는 거는 대부분 그거거든요. 내가 깎는 척 하면서 너클 넣고 너클 넣는 척 하면서
깎아놓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교란을 통해서 내가 찬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백쪽으로 예를 들어서 백쪽으로 내가 너클 서브를 상대방한테 깎는 척하면서 너클 서브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만약에 커트를 하면은 분명히 나한테 땡큐볼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공이 늘어져서 짧게 약간 떠오기 때문에 라켓을 들고 위에서 이제 결정골을 날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너클 서브를 넣는데 커트를 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빵!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셔야죠. 근데 그게 결국 화 쪽으로 커트를 하더라도 이게 낮게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깎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서브를 넣고 내가 너클 서브 넣고 드라이브를 갖다 이렇게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너클 서브를 넣고 상대방 커트를 해도 결국은 떠오기 때문에 들고 어디로 오든 간에 아무데나 좀 있어요. 자, 어디로 오든 간에 넣고 나서 준비해서 어디로 오든 간에 다 약간 내가 상구에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서브를 넣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눈치를 챘어. 너클을 넣는데 상대방이 기다렸다 플릭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결국 이 플릭 자체가 상대방이 백쪽이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스트레이트로 톡 이렇게 강하게 튀길 수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갑자기 오면은 물론 직선이기 때문에 각이 일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도 팔면 뻗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처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너클 서브를 넣는데 상대방이 리시브를 할 때 눕혀서 들어오는지 세워서 들어오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워서 들어오면은 화쇼트를 준비하셔야 되고 눕혀서 들어오면은 찬스볼을 준비하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서브를 넣는데 상대방이 플릭을 이쪽으로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백쪽으로 몰아주고 내가 다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그 플릭한 걸 이용해서 반대 코스로 뺀 다음에 내가 공격을 하든지 이렇게 시스템을 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너클 서브를 속이는 너클 서브를 화 쪽으로 넣었을 때 화쪽으로 넣었을 때도 결국은 공통적으로 동호인분들이 화쪽 리시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쪽 리시브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복식할 때도 리시브할 때 이렇게 서 계시는 게 뭐냐면 화로 리시브하는 것보다 내가 백으로 리시브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쪽으로 오더라도 여기서 너클이라고 여기서 화쪽으로 상대방한테 서브를 넣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리시브를 하러 왔는데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화로 오든 백으로 오든 시간이 굉장히 많은 땡큐볼이 돼요. 그럼 요거는 찬스볼이기 때문에 서브를 넣고 나서 상대방이 리시브한 걸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또 하나 뭐냐면 근데 이제 이걸 상대방이 속지 않고 커트를 안 하고 플릭을 했을 때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플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여기서 대각선으로 나한테 화 쪽으로 주는 경우는 기습이에요. 기습. 기습이나 뭔가 강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은 나한테 화 쪽으로 몰려고 하거든요. 대신 이거를 내가 이쪽으로 넣었을 때는 이쪽이 대각선 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코너에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쪽으로 리시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 쪽으로 오는 것도 내가 여기서 화 쪽으로 플릭하는 것도 쫓아가서 걸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만들어 놔야죠. 근데 결국은 상대방이 나한테 이쪽은 기습적으로 할 때는 이쪽으로 하겠지만은 결국은 나한테 백쪽으로 몰아주려고 하는 가능성이 더 커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너무 코너에 계시지 말고 어차피 여기는 일자 코스라 약간 내가 화 쪽을 준비하면서 여기를 화 쪽을 염두에 두면서 지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대방한테 포핸드 서브를 짧게 넣으면은 너무 코너에 계시는 게 아닌 약간 슬쩍 들어와서 백쪽으로 오면은 이거는 돌아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 여기서 상대방한테 화 쪽으로 짧게 넣어서 이리로 왔으면 이미 상대방은 포핸드로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대 코스를 줘야 되는 거죠. 클릭해서 튀긴 거를 몰아주고 그 다음에 몰아주고 또는 몰아주고 내가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화 쪽으로 서브를 짧게 넣는데 이렇게 돌아 계셨다 그러면 이거는 물론 상대방을 페이스를 완전히 읽고 내가 돌아서서 오면 다행이지만은 이렇게 돌아서 포핸드로 하기에는 약간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대방한테 짧게 포핸드로 플릭을 했을 때는 포핸드도 내가 잡을 수 있고 백핸드도 잡을 수 있는 이런 화백 준비를 해서 대신 이걸 다시 상대방한테 백쪽으로 몰아주고 내가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 상대방이 커트하러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 서브를 속은 거예요. 내 모션을 완벽하게 속아서 커트라고 인지를 하고 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놓치지 말고 결정골을 내려고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횡회전 또는 반회전 반카트의
서브를 넣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확률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확률이 높으면은 거기에 승부를 걸만도 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린 시스템 외에도 자기의 주특기가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커트공을 치기가 싫어. 또 나는 커트공이 좋아. 그런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구질의 서브를 넣고 게임을 하시면은 더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자기의 주특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호인분들이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영상을 참고하시고 본인만의 주특기를 만들어서 게임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